이게 지금 같이 여기랑 온 동봉된 제품이에요. 여기 펌프가 성능 굉장히 좋은데도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시간이 꽤 걸려요. 저 이거 차 바닥에다 그냥 이것만 깔고 잡니다. 근데도 전혀 밤새 자고 그래도 전혀 몸에 지장 없어요. 푹신하다 막 그러면서 했기 때문에 제가 훅 해서 한 8만원 후반, 그것도 세일해서 8만원 후반대에 샀었는데,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푸달입니다. 달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동안 저희한테 뭐 또 차박 매트 어떤 걸 쓰냐고 이렇게 또 질문해 주신 분들도 계시고 해서 영상을 진작부터 좀 찍으려고 했는데 또 이렇게 자꾸 밀리다 보니까 이제서 또 영상을 찍게 됐네요. 네. 그죠? 네. 또 밖에 나가서 또 차에 직접 설치를 하면서 이렇게 보여드려야 더 이해하시기 쉬우실 텐데, 제 상황이 또 상황인지라 또 오늘도 또 집에서 최대한 그래도 집에서 좀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박할 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게 아무래도 또 편안한 잠자리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나름 처음부터 쓰던 거를 차례대로 얘기하면서 각각 장점과 단점 이런 거 위주로 한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뭐 지극히 또 저희 주관적인 얘기니까 너무 또 저희 말만 믿고 또 하시지 말고 다 여기저기 또 알아보시고 또 뭐 구매하실 거 있으면 하시기를 바라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매트 총 대방출이죠? 그렇죠. 저희가 네.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뭐 그런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뭐 제일 먼저 저희가 차 사가지고 제일 먼저 잠재를 했던 거, 기존에 갖고 있었던 거, 이거 그렇죠? 매차이크. 네. 근데 보시게 되면은 뭐 차박이라고 해서 굳이 따로 제품을 장만할 건 없어요. 그냥 기존에 캠핑할 때 쓰시던 거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이제 쓰시면서 근데 쓰다 보면 아시겠지만 조금씩 편안한 걸 찾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 그래서 저희도 자꾸 바뀐 거니까 그거를 참고해서 들으시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 차에 바닥에는 현재 그 트렁크 매트라는 게 얇은 거 한 0.5mm 정도 될까요? 예. 그 정도의 트렁크 매트가 깔려 있는 상태입니다. 아주 딱딱한 바닥은 아니에요. 그거를 좀 감안해서 들으시면 좋겠고요. 처음에는 이거를 깔고 그 위에 침낭을 이불처럼 요처럼 하나 깔고 그러고 잤었죠. 요거는 뭐냐면은 제 네. 영상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제일 많이 썼어요. 네이처하이크 제품 에어 매트입니다. 가장 간편하게 갖고 다닐 수 있는 거. 일단 바람을 좀 넣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불을 넣냐고? 응? 아니 저기 저거 추워요. 저 저희만의 파워 뱅크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차박할 때는 이렇게 깔고 이 위에 침낭을 이처럼 깔고 그 위에 침낭 하나 또 덮고 그렇게 잤었습니다. 네. 여기에 보시기보다 상당히 쿠션감이 좋아요. 차박을 혼자 다니실 때는 솔직히 하나만 가지고 쓰시면 되는 거고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둘이 같이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처음에 이걸 가지고 깔았었어요. 근데 저희 차량이 펠리시에이드 차량인데 네. 뭐 거의 미세하지만 살짝 여기 겹칩니다. 가운데가 폭이 휠 카바 있잖아요. 뒷바퀴 그 카바가 옆만큼 옆으로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살짝 겹쳐졌는데 그래도 이거는 거의 뭐 겹쳐지는 건 못 느낄 정도로 그 겹침이 예. 그 불편함이 거의 없었어요. 그 정도 사용했었는데 예. 장점으로 따지자면 일단 패킹 사이즈가 가장 적고 무게도 적고 또 쿠션감은 상대적으로 또 좋고요. 단점은 뭐냐면은 여기 이제 혼자 쓰실 땐 괜찮아요. 근데 둘이 있을 때는 이게 서로 이제 계속 밀립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침이라도 보면 나는 이러고 자고 있고 얘는 이러고 자고 있고 그래요. 그게 한 가지 단점이었어요. 그래서 연결고리 같은 예, 게 없어서 연결 예, 가운데 뭐 체결할 수 있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다른 불편함은 거의 없었어요. 이거는 그래도 소리 그리고 약간의 예, 꼬시락 소리가 난다는 거 예. 그런 단점이 있었고 가격대로 봤을 때도 예, 가장 저렴합니다. 이거 하나에 약 2만 원이 안 돼요. 현재 제가 쿠팡에서 봤을 때는 2만 원 정도 가격에도 지금 팔리고 있고 예, 고정 아주 가격이 저렴해요. 요거에 또 하나의 단점이라면 아무래도 이제 에어를 뭐 펌프를 이용해서든 입으로든 불어 넣어주고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약간 시간도 필요하고 예.
그것도 하나의 단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처음은 이렇게 간단하게 사용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좀 더 이제 푹신하게 한번 자볼까 하고 집에 있는 거 이제 찾다가 요거 에어매트. 자충매트. 이게 자충매트가 훨씬 두툼하죠. 이게 공기를 이제 들어가게 좀 열어놓은 상태에서 그 지금 잠깐 사이에는 어느 정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바람을 따로 안 넣어도 되고 그냥 이렇게 밸브만 열어주면은 바로 바람이 들어가는 이런 자충 매트를 썼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요거는 달래님이 좀 전에 틀어놓은 거고 저는 이제 늦게 틀었는데 일단 이렇게 펼쳐놓고 다른 거 세팅하다 보면 바람이 많이 차요. 그리고 네, 마지막 부분에만 이제 이불 주둥이를 이용해서 빵빵하게 채워주면 됩니다. 네, 사이즈가 그냥 혼자 누워서 자기에 충분한 사이즈고 별 불편함이 없어요. 근데 요것도 이제 둘이 잤을 경우에 문제가 생깁니다. 요건 물론 이렇게 가운데 똑딱이가 있죠. 텐트에서 네. 잘 때는 이렇게 밀리지 않게 연결고리 해서 자면 충분한데 저희 그렇죠? 필리세이드 안에서는 이게 워낙에 넓으니까 이게 한 요 정도 겹치더라고요. 이렇게 그 여기 사이즈가 딱 맞아서 딱 채우고 사용하면 편했을 텐데 요것도 또 필리세이드에 두 개가 안 들어가요. 빌어먹으려는 거 그래서 항상 이렇게 겹쳐서 썼어요. 둘이 자면 여기 가운데서 잘 일은 없었으니까 그렇죠? 이쪽에서 제가 네. 자고 여기 넓은 데서 투두리님이 잤을 경우에는 불편함은 없었어요. 이제 보기에 만약에 여기 위에 뭐를 안 깐다든가 아니면 얇은 거 덮었을 때는 여기가 이제 평평하지 않고 굴곡져있으니까 이제 시각적으로 볼 때 조금 안 그렇죠. 예쁘다.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좀 딱 맞았으면 그렇지. 좋았는데 이것도 참 그게 아쉬웠어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가격대가 쿠팡에서 한 35,000원 정도 가격대에 팔고 있어요. 물론 저희는 뭐 협찬을 받은 제품이긴 한데 쿠션감은 등대기거나 그런 거 전혀 없고 쿠션감은 뭐 이건 뭐 상당히 좋죠. 저는 저거보다도 더 좋죠. 예. 완전히 이거 바람 빵빵하게 넣으면 이만큼 올라와요. 그래서 쿠션감은 굉장히 좋습니다. 패킹했을 때도 그렇게 큰 패킹 사이즈는 아니고요. 뭐 차에다 충분히 싣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부담 안 되는 그런 사이즈긴 합니다. 다만 이제 접을 때 손에 힘을 주면서 이제 바람을 빼면서 접어야 하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죠. 이제 저 같은 네. 사람은 남자분들은 그렇죠. 괜찮아요. 저 같은 사람은 그 부분이 또 살짝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하나 그것도 하나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죠. 볼 수 있죠. 저희가 처음 보여드렸던 제품에 비해서는 좀 나중에 접을 때 또 바람을 동시에 빼면서 이거를 또 패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또 단점이 있습니다. 아쉬움이 좀 있죠. 차박인데 좀 차에 맞는 매트를 한번 써보자 해서 장만한 게 요겁니다. 예. 무게는 상당해요. 무게는 상당하고 요건 한마디로 차박을 위한 차박용 매트입니다. 예. 한번 요것도 바람을 넣으려면 요것도 상당히 좀 한데 한번 넣어봐? 넣어봐야죠. 넣어야죠. 펼쳐보겠습니다. 네. 이 공기 주입구가 다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 따로따로 넣어줘야 돼요. 다 불었어요. 어때요? 저 이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게 여기는 지금 뭐 머리 부분? 뭐 헤드 부분이라고 할까? 예, 살짝 뭐 이렇게 접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차의 사이즈에 따라서 약간 이렇게 약간은 또 변형을 줄 수 있는 그런 거긴 해요. 반접이식으로 이렇게 등받이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 그런 식으로도 쓸 수 있는 건가요? 아 그런 식으로도 쓸 수 있어요? 난 몰랐네? 여기도 이렇게 살짝 이렇게 접혀요. 그래서 여기는 만약에 차에 꽉 낀다 싶으면 여기 바람을 아예 안 넣는 거죠. 여기다가. 일단 장점으로 봤을 때는 쿠션감은 뭐 좋습니다. 아주. 예. 더 빵빵하게. 이거 바람을 더. 침대 매트리스 쓰죠. 예, 완전 더 빵빵해 넣으면 진짜 거의 흔들림 없이 딱 빵빵해요. 그래서 쿠션감 좋고. 뭐 아까처럼 뭐 두 개 연결 부위가 흔들리거나 아, 그렇죠, 그렇죠. 삐뚤거나 그런 경우가 없죠. 예, 그런 게 없습니다. 위에는 지금 약간 그 벨벳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느낌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제 세탁을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오염 묻는 게 싫으시면 위에다가 네. 얇은 뭐 매트 하나 깔면 되죠. 이불 요 같은 거.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이라면 이제 어디 펑크가 났을 때 이렇게 여러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바람 넣는 곳이 여러 곳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부분이 펑크가 났는지 빨리 찾을 수 있겠죠. 그 부분만 바람이 빠지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것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또 그게 또 단점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 넣는 게 여러 군데잖아요. 그래서 막 저희가 지금은 집에서 넣다 보니까 그냥 앉아서 이렇게 넣는데 차에 이걸 깔고 넣으면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차를 빙빙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의외로 바람 넣는 게 여러 개다 보니까 의외로 시간이 또 걸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군데. 일곱 번을 넣어야 돼. 이게 지금 같이 여기랑 온 동봉된 제품이에요. 여기 펌프가 성능 굉장히 좋은데도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시간이 꽤 걸려요. 좋은 네. 단점이 있고 무게가 또 만만치 않아요. 남자분들은 뭐 크게 개의치 않는데 근데 들고 백패킹 갈 거 아니니까 차에 뭐, 실었다가 빼고 그렇죠. 근데 단점으로 따지자면 여기 무게가 있다는 단점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런 차박 매트 사실 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 그 차에 정말 딱 맞는지 보고 사세요. 이게 지금 딱 안 맞다 보니까 상당히 좀 거슬립니다. 그게 쓸 때 이쪽 저쪽 막 걸리적거리고 막 이런 게 상당히 거슬려요. 그리고 이게 현재 가격대는 또 만만치 않아요. 근데 여기 제가 장만했을 때만 해도 65달러에 장만했어요. 한국 돈으로 계산했을 때 거의 7, 8만 원 돈 되는 거죠. 그래서 싼 제품은 아니에요. 근데 뭐 국내에서 파는 제품들도 그 정도는 합니다. 차박 제품은. 여기까지는 지금 세 가지까지는 투더리님이 다 고르고 구입한 제품이고 이제 그 뒤에 두 개 보여드리는 거는 제가 그냥 제 임의로 제가 네, 검색을 해서 제가 산 거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불 가방 같죠? 이불 가방 같은데 엄청 그냥 가벼워요. 부피보다 보는 것보다는 가벼운 편이야. 제가 지금 펼쳐보면 아마 저거 한 번쯤은 봤다 하실 거예요. 왜냐면 인스타라든가 아니면 광고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누잠 매트리스라고 그냥 보기에는 상당히 쿠션감이 좋아 보여요. 좋아 보여요. 토퍼인데 선전에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아주 그냥 푹신하다 막 그러면서 했기 때문에 제가 혹 해서 한 8만원 후반, 그것도 세일해서 8만원 후반대에 샀었는데 이런 게 다 압축불로 되어 있고 미끄럼 방지 되어 있다고 해서 되게 푹신하다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면서 이거 하나면 끝이다, 차박 매트 이거 하나면 끝! 그렇게 약간 과대 광고를 해서 샀는데 생각보다 쿠션감은 별로였습니다. 위에 뭐 질감이라든가 바닥 또 이런 거 뭐 미끄럼 방지도 되어 있는 거 자체는 굉장히 퀄리티는 괜찮아요. 그리고 사이즈도 넉넉하고 길이도 꽤 길고 넉넉합니다. 그리고 그냥 봤을 때 굉장히 이뻐요. 제품 자체가 색깔도 그렇고 이쁩니다. 근데 달래님에서 이걸 딱 차박을 쓴다 갖고 와가지고 나한테 누워버렸는데 바로 100kg 걷어찼습니다. 등 100kg 이 뭐냐? 어디서 이딴 걸 가져왔냐? 그래서 아니 비싼 거 반품해라. 그래서 제가 자기는 너무 체중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리고 제가 누워봤는데 제가 누워봤을 때도 그다 그렇게 이거 하나만으로는 약간 좀 등이 하룻밤을 자겠냐 약간 등이 베길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에어매트. 아까 저희가 처음에 썼던 그 에어매트나 자축 매트 위에 그냥 하나 더 떼는 정도로 쓰기에는 괜찮습니다. 그러면 최고죠. 네, 그렇게 썼을 때는 이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 하나만 가지고는 절대 쿠션감을 느낄 수 없다는 거 제가 봤을 때는. 쿠션감. 그럼 장점은 없나요? 장점은 물빨래 되고요. 빨래집입니까? 장점으로 봤을 때 무게는 무겁지 않고 그냥 부피도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저거보다는 커요. 그래도 근데 차박으로 쓰기에서 봤을 때 장점은 거의 없네요. 제가 봤을 때 단독은 비축 보조로 그 위에다가 약간 이제 매트리스 위나 요 위주로 쓸 경우에는 강추 보조로 쓰기엔 괜찮죠. 마지막인데 이거는 진짜 가벼워요. 진짜 이게 제 지금 잠깐만 제가 지금 이거 손가락 하나 정도만 갖고 이렇게 들고 있어요. 아니, 좀 전에 그 저거보다 더 가벼운 것 같다? 네, 이게 제일 가벼워요. 이게 손가락. 지금 손을 다는 것도 아니고 손가락 하나하나만 넣고도 이렇게 들려요. 그런데 부피에 대해서 어마무시하죠, 부피는. 아니, 약간 좀 가만있어봐. 좀 전에 거 자, 좀 전에 거 장점을 제가 찾았습니다. 네. 뭐 바람 넣고 자식 없으니까 접었다 슈! 폈다. 예. 그렇죠. 펴면 되죠. 펼치기도 쉽고 접기도 쉽고 딱 그 장점 하나 그쵸, 있네요. 그쵸. 예. 그 장점 하나 있네요. 이렇게 접어놨다가 예. 펴서 바로 이불처럼 치. 예. 예. 그 장점 하나 있습니다. 장점 하나 찾았네요. 다행히. 네. 장점 하나 찾았어요. 자, 다시 마지막 제품 저희 그것도 펼쳐보시죠 그러면. 네. 이렇게 찍찍이 끈을 이렇게 조여서 딱 지금 이렇게밖에 안 접혀요. 이 찍찍이 끈만 풀러내면 그냥 끝납니다. 여기 현재 저희가 마지막 그
최종 단계까지 현재 쓰고 있는 그 제품이고, 이름이 뭔가요, 이게? 이거는 3일 가구에서 접이시 마약 토퍼라고. 토퍼? 근데 마약이래요. 토퍼 매트리스 마약. 마약 토퍼입니다, 마약 매트리스. 한마디로 한번 누우면은 뭐 뿅 안 나는 소리죠, 한마디로. 두께가 거의 한 10cm 되겠는데요? 10cm까지는 안 되고 한 8cm. 그 정도 되겠는데 지금 무게도 상당히 가볍고요. 가볍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거를 펠리시드에다가 깔고 썼는데 뭐 딱이야. 예, 뭐 사이즈고 뭐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냥 피기, 가서 포기고 쭈룩 피기만 하면 끝이에요. 그리고 제가 저의 몸무게도 충분히 받쳐준다는 거. 그러니까 저 이거 차 바닥에다 그냥 이것만 깔고 잡니다. 근데도 전혀 밤새 자고 그래도 전혀 몸에 지장 없다는 거. 백임새 현상도 없고 아주 좋아요. 뭐 소리도 없고. 이게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지금 제가 쿠팡에서 5만 원 초반대 샀어요. 아, 지금도 5만 원 초반대 팔고 있어요. 네, 5만 원대 팔고 있는 거 같아요.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부피요. 네, 단점. 부피요? 이거 단점이라고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부피가 크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차를 지금 바꾼 상태고 2열 뒤에 사람이 탈 안 타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2열에다 이걸 충분히 놓고 뒷좌석에다가 저희 짐을 넣어서 짐에 대한 부담은 없는데 만약에 자녀분들이 있다거나 좀 차가 저희 거보다 좀 작다거나 그러면 이 부피에 굉장히 부담스러워. 그런 분들은 이제 좀 고민을 하셔야 될 테지만 그건 이제 개인 사정이니까 뭐 본인들 맞게 또 어느 게 가장 좋다 싫다 있듯이 저희에게는 뭐 차가 넉넉한 공간이 있으니까 저희에게는 이게 제일 정말 가장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의 장단점은 그렇게 지금 있고 지금도 계속 이걸 쓰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이걸 쓸 생각이라서 지금 현재 다섯 가지를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다 순서대로 한번 저희가 그래도 저희 주관적으로 한번 나열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무게로 봤을 때 순서를 한번 말해볼게요. 여러분, 무게로 따졌을 때는 네이처하이크 에어 매트리스가 가장 가볍기 때문에 좋은 거고요. 그 다음은 자충 매트. 그 다음에 무게가 요겁니다. 예, 무게로 봤을 때도 여기 3위 안에 들어요. 요거랑 요 좀 전에 요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예, 그리고 가장 무거운 건 아까 말씀드린 그 차량용 차박 매트, 그 고무 재질로 된 거. 그리고 이제 부피로 봤을 때는 에어 매트가 가장 적을 테고, 예, 그 다음에 그냥 부피로 따졌을 때는 저거 차박용 매트. 예, 그게 조금 이제 접으면 부피 자체는 좀 적게 나가요. 그리고 그 다음 자충 매트, 그 다음 요거. 네, 누잠. 그리고 마지막 요거. 네. 키만 짱입니다. 아무튼 뭐 부피를 봤을 땐 이게 제일 커요. 네. 설치의 용이성, 설치 철수의 용이성으로 봤을 때는 단연 이게 1등이고요. 가장 좋은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 요거겠죠. 요것도 그냥 접었다 빼기만 하면 되니까. 그 다음엔 저거 네이처하이크 에어매트. 그 다음 자충 매트. 그리고 꼴찌. 마지막 차박 매트 요기. 요게 다 꼴찌네, 그 의자 타는 거. 아닙니다. 그래도 뭐 편의성으로 봤을 때 이거보단 이게 낫잖아요. 느낌을 누웠을 때 쿠션감으로. 아, 쿠션감. 가격으로 봤을 때는 또 가장 저렴한 게 에어매트, 그 다음 자충매트, 그 다음에 요거. 아니 근데 자충매트도 저희가 두 개 써야 되잖아요. 그걸로 따졌을 때는 두 개 기준으로 해야지. 그러니까 두 개를 그러니까 2인 기준. 두 개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에어매트 두 개가 제일 싸고 그 다음 이거야. 아 그래요? 그 다음 이거 자충매트 두 번째로 싸고 자충매트 두 개 싸면 7만 원 넘어가요. 아 그렇군요. 네, 그 다음 자충 매트, 그리고 요거 차박 매트, 마지막 요거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저희는 차량이 이제 SUV 차량이고 널찍한 차량을 쓰는 상태고 짐에 대한 부담감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개인적인 주관적인 걸로 순위를 매겨봤을 때 이게 가장 좋고 단점도 거의 없고요. 근데 만약에 저희가 뭐 다른 겨울에 만약에 난로를 반납하거나 2열에도 좀 짐을 실어야 되는데 이게 부피가 좀 부담스럽다 할 때는 그땐 차 선택으로 그 발포 매트나 에어 매트 위에다가 요걸 깔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 요거 밑에 저 아까 처음 보였던 자충 매트나 에어 매트를 깔고서 깔면은 또 상당히 또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쓰는 방법이 있네요, 요거는. 부피에 부담이 네. 있을 시에는. 그렇죠. 그렇게 쓰기엔 요거 상당히 좋고, 그렇게 썼을 땐 요것도 평점이 확 올라가네요. 네, 그렇게 쓰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지극히 주관적인 차박용 매트, 잠자리, 어떤 게 편한가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정답은 아니니까요. 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또 좋은 정보 드릴 거 있으면 또 영상을 또 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자, 다음에 만나요. 다음에 만나요.